자, 번호 옆에다 앞뒤라고 쓰세요. 앞뒤를 잘 보자.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분법, 방향성, 정확성. 자, 제시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시력은 시각의 감각이라는 것은 서브, 받아왔다. 봉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일루미네이트도 받아왔어요. 뭐에 의해서? 시각 예술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As long as. 거의 뭐만큼? 얼마만큼이냐면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되고 나서부터 시각은 시각 예술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거야. 10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 또한 시각은 도움을 받아왔어요. 카메라에. 자, 시각은 비주얼 아트에. Also, 또한 카메라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이야, 비주얼 아트야, 카메라야? 그렇죠. Also를 썼으니까 카메라죠. 가장 최근의 화두인 거죠. 시각과 관련해서 카메라 얘기하려는 거야. 자, 그럼 ABC 중 화끈한 게 뭐가 있어요? C가 화끈하다. A에는 it가 있죠. B는 안 보이고요. C를 보니까 yes이 있죠. 그러나. 그럼 10번부터 읽어야죠. 10번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쵸? 하나의 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3분의 2를 잘 읽듯이 10번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나 B를 C의 뒷부분에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10번 읽습니다. 10번 보세요. Yet, 그러나, It is doubtful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뭘, 얼마나 눈에 띌 정도로 허술한 거짓말쟁이인지. 카메라가. 계속 읽어볼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는 결국에는 기계일 뿐이니까. 이 기계는 기록해요. 뭘 가지고? 자, 이런 거잘 읽어야 돼요. with 가로 열고 기록해요. 데디아를 what은 뭐야? 리코드의 목적어야. 뭘 기록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죠. 눈, 마음, 정신, 그리고 기술. 누구의? It's operate. 형광등 칠하세요. 일단 소재가 나온 거야. 그죠? 정확성의 단어가 나온 겁니다. A와 B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it's operate랑 연결되는 고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A번의 it's operate. 앞뒤를 잘 보자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A번의 it's operate. 화살표 연결하세요. 앞뒤를 잘 보자야. 이렇게 요즘 추세는 길어지는 추세거든? 그럼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앞뒤를 잘 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뒤를 잘 보자는 얘기가 이런 거야. 또 있습니다. C의 most people. C번의 most people. 형광등 칠해 보세요. B의 마지막에 most people 연결하세요. 앞뒤를 잘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푸는 방식대로 풀어봅시다. A번 읽어볼게요. A번으로 가보세요.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획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점들을 these 형광펜 칠하세요. 여기서 these respect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럼 여기서 these라는 말이 10번 맨 마지막에 얘네들을 받는 건 아닐까요? 그쵸?
나열한 게 이것뿐이 없잖아요. 디즈는 나열이잖아. 그리고 디즈가 받는 말은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C에서 A로 가는 거죠. C에서 A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정답을 이제 우리 주관식 문제니까, 아, 객관식 문제니까 C에서 A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C에서 A로 가는 거, C에서 A로 가는 거.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B번으로 가야죠. B번 그냥 여기서 읽어볼게요. Well used, 잘 이용한다. 그쵸? 잘 이용 안 하다가, 야, 대충 하거나 무심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at 이하가 확실한 것 같대요. 확 넘어온 거야. 즉, 앞과 뒤만 읽는 거예요. 문장이 기니까. 뭐가 확실하냐 하면은 카메라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 안 해. 라는 건 헛소리라는 거. 카메라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이제 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C번에 yet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B의 위치는 C번 앞에 가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뒤를 읽으면서 C, A다 그러면 B의 위치가 뭐냐? B만 읽어보는 거예요. 앞뒤만 읽어보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